We've been talking about payments. You paid 6 to 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it. This is just like a re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Hello, Dimple. My name is Ram Hyun. I am a photographer. I'm operating Project Soldier program. The name is Search for Korean Veterans. 일단은 뭐 군인들부터 시작했었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2016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육군 군복 사진전을 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초청을 받으신 참전용사분이 이제 그 전시회를 보시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계시길래 그때는 군복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뭐 입고 계시니까 가가지고 혹시 한국전 참전용사이시냐 그럴 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뉴스나 뭐 신문 이런 데서 봤지 이제 직접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인사드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US Marine Corps Korean War Veteran Size Scarlett라고 그러는데 좀 달랐어요. 그분은 좀. 근데 국군 참전용사분들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 참전용사는 자부심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 사실 바쁘기도 했었고 뭐 촬영하고 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약간 호기심 정도? 뭘까? 이렇게 느꼈던 거지. 근데 이제 작업실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까 그 눈에 그 자부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남의 나라 전쟁인데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했는데 저런 자부심이 있을까? 그냥 호기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만 그런가? 좀 국군 참전용은 다르거든요. 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당신은 그 참전했던 거에서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근데 국내에서 하는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직접 찾아가 보자. 이제 각 나라 참전 지원국 대사관들이나 영사관 뭐 다 해봤는데 처음으로 올라간 게 이제 영국 대사관 무관부였거든요. 영국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났다. 제가 7월 말에 했으니까 내년에 오던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거기 참전용사분의 연락처 이메일을 하나 좀 알아서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알렌 가이라는 분을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쭉 설명하고 샘플 사진 보냈더니 자기네 이제 브런치 미팅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오면은 자기 전우 하나 같이 불러주겠다. 그래서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기차 타고 간 곳인데 떨렸죠. 왜냐면 뭐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것도 몰랐고 하여튼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걱정으로 많고 이제 장비 이렇게 짊어지고 갔었는데 띵동한 문을 열었는데 Hi Rami. 마치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옆집 할아버지처럼.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이상한 신기한데? 그러면서 근데 나는 30분 정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었는데 뭐 거기서 뭐 티 먹고 쿠키 먹고 커피 먹고 또 디저트 먹고 하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있었고 네.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알렌가이랑 팀이란 분 두 분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분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그때 67년 전에 싸웠던 어느 나라에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다는 그 한마디가 진짜 자기 인생을 보답하는 것만큼 되게 고마워했어요. 사실은 나는 사진 찍으러 갔는데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죠. 어쨌든 사진을 찍을 때보다 그 액자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변하시거든. 되게 굉장히 애기처럼 좋아하지 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영국하고 미국을 한 42번 간 거예요. 엄청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던 거죠 거의. 네.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비용 같은 경우는 그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가 10번 가겠다 뭐 그게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항상 이랬거든요. 한 번만 더 가자. 그래 이번이 마지막 액자 전달해 주자. 근데 그 마지막을 할 때마다 뭔가 사건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요코 같은 경우는 참여용사 연락 와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너무 좋은데 받고 싶다. 근데 네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금해서 네 비행기표 사주겠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거든요. 어떻게 받아?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는 얘 엔진 안 쓰니까 얘 팔아야지. 뭐 카메라 팔아야지. 뭐 이번에 작품 팔았으니까 돈 생겼으니까 경비해야지. 마일리지로 가야지. 뭐 어떻게든 가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비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는데 돈은 사실은 2차적인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지. 근데 이제 돈을 듣는 순간 의지가 꺾이는 거죠. 대부분 많이. 그건 좀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거 다 세보지 않았지만 대략 타봤더니 1,4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 가장 참전용사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많이 참전했으니까요. 미국에 혹시 몇 명 참전하는지 아세요? 한국전쟁이요? 네. 3-4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아세요? 미국만 총 인원이 180만 명 왔어요. 60만씩 로테이션 1년씩 해서 3번씩 179만이 정확해. 거기는 2위가 영국군 6만 1000명이고 미국이 그냥 한국 전쟁 때 미국 없었으면 한국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살아계신 거고, 국군도 그때 100만 명 참전했다고 얘기하니까, 국군 참전 용사분도 현재 한 7만 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군도 비공식적으로 한 30만 살아있지 않나. 대부분 참전 용사분들 공통적으로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freedom is free지. 뭔 소리야. 왜냐면 태어날 때도 자유였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할 때는 freedom is not free래. 그게 그 온도차가 크거든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얘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고 그분들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참전했던 컨셉이 달랐어요. 완전. 그러니까 외국 참전용사 자부심이 있던 거는 이 사람들은 2차전을 참전하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은 1945년 해방 후에 5년 뒤에 1950년 일어났어요. 2차전쟁은 5년 뒤에요. 여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다 아버지 삼촌 형들이 2차대전 참전용사였어요. 2차대전 때 자유진영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이게 위협받으면 먼 나라도 상관없이 내 가정 위협을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다음 젊은이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내 아버지 삼촌 형들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나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게 그 당시 젊은이들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가치였던 거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자유가 위협받는다 했기 때문에 참전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참전했는데 전쟁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라 휴전이 됐고 땅을 뺏은 것도 뺏긴 것도 아니었고 애매하고 사람만 엄청 죽어나왔거든요. 끔찍했었고 한국전쟁 2차 대전의 소규모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는 다 17세에서 20세 사이를 뽑았어요. 신병들이었죠. 고등학교를 막 제대하고 전쟁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한테는. 근데 본국에 돌아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돌아와 살았어요. 근데 본인도 2차 대전 참전한 것처럼 대우를 받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원했기도 했고 근데 돌아갔더니 너네는 참전용사가 아니야. 무슨 얘기야? 우리 전쟁 갔다 왔어. 너네는 UN군으로 파견 가서 폴리스 액션을 했던 거지. 밀리터리 액션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전쟁 원하지 않았거든요. 다 피스. 그래서 에치스 라인도 일본까지 가. 한국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전용사 얘기할 때 영웅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겁쟁이라 생각하는 사람 안 해요. 네. 왜냐면 진짜 영웅은 거기서 죽은 애들이지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겁쟁이라고. 아니죠. 어떻게 겁쟁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많으세요. 왜 중대원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어. 나는 다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들었다가 아까 얘기한 사진이라는 게 겉모습만 찍지만 내면이 담긴다고 했잖아요. 사진 찍겠든지 모르지만 그거를 프린터하고 액자를 놔뒀을 때 본인이 본인 사진을 보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서야 내가 니네들 얘기한 영웅인 걸 맞는 걸 느낀다. 왜? 본인도 보이거든요 그게. 본인 눈동자의 그 모습에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군인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맛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저는 사진이라는 게 예술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만족감이 중요한데 그들이 내가 작은 능력으로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들이 액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 인생을 보담하고 고마워해요. 그 글씨 되게 좋았어요 저는. 뭐 윌리엄 에버트령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일단은 한국전쟁 코리안 워의 아이코닉한 분이거든요. 발톱 끝부터 머리털 끝까지 군인이세요. 그분은 1951년 원주전투 때 오른팔을 잃었어요. 수류탄에 맞아서. 왜냐면 그때 187 그 공수부대 중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여기 너무 추웠기 때문에 출혈이 나지 않고 팔이 굳었대요. 그대로. 그 상태로 팔이 없는 상태로 지휘를 싸웠어요. 밀리면 안 되니까. 한 뭐 열몇 시간 뒤에 후사봉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후송 갈 수 있었거든요. 계속 출혈하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앰뷸런스 포탄을 또 맞았어요. 그래서 같은 날 오른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몰핀을 하도 맞아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대. 그때 원주에서 부산, 부산에서 일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옮기는데 어쨌든 이게 절단된 면이 있기 때문에 붕대를 해도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격받으면 해서 비행기 천장에다가 침대를 매달아놨대. 스테빌라이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수록 하되게. 근데 그분이 코가 좀 높거든요. 나 팔다리 안 아픈데 코가 아팠대. 왜요? 그랬더니 비행기 천장에 달아놨는데 자꾸만 내 코가 비행기 천장에 쓸렸대. 이렇게 높아서. 유머러스 하죠 되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좋은 말이 많아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유에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뺏길 위험인 사람들을 지켜주고 찾아주는 거다. 나는 프로페셔널 솔저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전한 것 뿐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빚진 게 없다. 단 우리를 통해 얻은 자유를 지금 너네 동포에 가서 전하라. 자유를 뺏긴 자들한테 전하는 것이 이제 너네들 의무다. 그걸 행해야 된다. 멋있어요 되게 그분. 재미죠. 찾아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나 체력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분 왔을 때 그것들이 되게 많이 풀어지거든요. 네, 그게 재미거든요 되게. 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참전용사로서 참전했다는 거를 누군가 기억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한마디거든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갔던 것이 어쨌든 지금은 뭐 40몇 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어쨌든 내가 활동을 멈추고 이거를 할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지켰던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들이 지키면서 찾았던 게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몰랐거든요. 왜냐 freedom is not free지만 나는 freedom is free였지. 그래서 freedom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는데 사실은 모르죠. 지금 세대들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분들의 육성이나 이 프로젝트 통해서 알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70년 전에 위협받은 것처럼 그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에 왔거든요. 지금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록해서 남겨야지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고 결국 기록의 몸이 역사가 되고 역사하고 그 민족의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 작은 파트를 어쨌든 저는 사진이라는 영역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프로젝트 솔저는 2023년 항공전 전공 70년까지 참전 및 지원국 22개국을 다 돌면서 거기 계신 참전 용사님 감사함을 전하고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니까 이제 2023년까지냐? 아닙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일단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이 지켰던 자유나 가치, 군인들이 생각하는 군인 정신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계속 아카이브하는 작업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공전쟁 가르치지 않는다 너무 많거든요. 참전 지원국 중에서 미국하고 터키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좀 책자 형태 만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10대 애들 가르치고 2023년 뒤에는 그 참전지원 돌아다니면서 항공전 참전용사분들 당신의 선조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뭘 지켰는지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전시나 교육 형태로 하고 싶은 거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